이순재 최희정 러브스토리 및 인생 이야기. 탤런트 이순재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은퇴해야 할 나이에 여전히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죠. 직종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순재 아내 최희정과의 첫 만남과 러브스토리, 그리고 이순재의 최대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활동과 그의 정치적 스탠스가 흥미롭네요. 이순재 역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하여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는 1935년 10월 10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나이가 80살이죠.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철학과, 경희대학교 한의학 명예 박사. 1956년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가로 데뷔. 사실 그전부터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56년 TV 탤런트로 데뷔합니다. 이후 1991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 큰 인기를 끌었고 2006년에는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다시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 외에도 이산, 엄마가 불났다, 베토벤 바이러스, 선덕여왕 등의 수많은 작품들과 예능 꽃보다 할배 등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순재 과거 사진 젊은 시절. 배우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이순재의 초창기 시절 드라마 생방송. 이순재의 특별한 비법 세 가지. 이순재의 특별한 비법 세 가지. 이순재의 특별한 비법 세 가지. 이순재의 다른 여자와의 연애 시절. 이순재 아내 최희정과의 러브스토리. 이순재 아내 최희정 나이와 프로필. 아내 최희정의 사업 수완. 이순재 정치 입문 길기와 열린우리당 이상수와의 인연. 이순재 후배들에 대한 일침. 이순재 천안함 폭침과 이석기 사태에 대한 입장. 이순재 4대강 찬성과 가우디 찬양. 이순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 이순재는 우리 탤런트계의 산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산증인입니다. 이순재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이 6.25를 한국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날 내 동생하고 수영복 팬티 사려고 동아백화점에 갔다가 직접 봤어. 그때 우리 집이 비누 공장을 해서 돈을 좀 벌 때였거든. 이순재 여름에 개천에나 가려고 수영복을 구경하는데 지프차가 나와서 외출, 휴가 나온 장병들은 즉시 귀대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야. 어느 나라가 군인들 외출, 휴가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나? 확실히 70년대, 80년대 주사파들이 북한에 동조해서 북침설은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소련과 중국의 비밀 자료들이 공개되어서 북한의 남침이 뚜렷해진 마당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이 없이 요즘도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네요. 또한 이순재는 어린 시절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교육관을 평생 간직하게 됩니다. 이순재 당시 막문을 연 서울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늘 인류학교가 되려면
인류가 되려면 이 정도로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겨울이라도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모자가 비뚤어져도 엄청 혼났죠. 하지만 그 학교 출신이 사회에 나가서 사고 쳤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지금 열린교육 운운하는데 교육은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이순재가 평생 동안 스캔들이나 별다른 루머가 없었는데 아마 어린 시절부터 받은 엄격한 교육이 그 밑바탕에 있었던 것 같네요. 후에 이순재는 재수를 해서 서울대 철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연극에 빠지게 되었죠. 이순재 피난 가서 공부하려니 참고서도 달랑 하나 있는 상황이어서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대학 입시에 한 번 떨어진 후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어요. 이순재 대학 때는 영화에 빠져 지냈어요. 50년대인 당시 별다른 취미거리가 없었으니까. 한 번 극장에 들어가 하루 종일 보는 날도 많았어요. 요즘은 할리우드 영화가 대세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장르가 다양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예술 영화에 매료됐죠. 영국 캐럴 리드 감독의 심야의 탈출은 개봉관에서